너 굿해야 돼. 너 굿해야 되는 사람이야. 조 PD 굿해야 되는 사람이야. 굿이야? 지금 당장 굿해야 돼. 당장이요? 김 실장 굿 여차 안 했어? 굿해야 되는 사람이야. 저 이러면 못 받아줘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 굿하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우선은 내 집안의 기운을 풀어야 사업에 사업 굿 안 해도 사업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 뿌리의 원인을 찾으면 꼭 사업 굿 안 해도 집안의 조상 굿만 해도 사업 굿 효과가 나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쌍문도 얘기 선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무서움을 강조. 초코 너 굿해야 돼. 너 굿해야 되는 사람이야. 조 PD 굿해야 되는 사람이야. 굿이요? 지금 당장 굿해야 돼. 당장이요? 김 실장 굿 여차 안 했어? 굿해야 되는 사람이야. 아니 저 이러면 못 받아줘요. 로딩 중. 여러분들은 어떤 굿을 해야 되는 사람일까요가 즉흥 주제입니다. 네. 초코님들은 어떤 굿이 어울릴지 제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무슨 굿을 하면 좀 좋아질까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굿 자체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요거 부적편 따로 할까요? 예. 부적편을 제가 또 따로 하겠습니다. 부적 자체가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서 항생제 알레르기 있는 것처럼. 부적 자체가 그게 안 맞는 거야, 기운상으로. 잘 쓰는 부적이든 뭐 못 쓴 부적이든 이런 게 아니고 부적이라는 게 나하고는 조금 상극이다. 부적으로 때 이렇게 보완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부적을 가져도 부적이 도움이 안 돼요. 그처럼 굿도 안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굿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깔끔하게 정말 경문을 해줘야 되는 집을 막 이렇게 거리로 화려하게 작두를 탄다거나 피를 가지고 논다 이러면 뒤집어져요, 이런 굿 하면. 조상님들의 성격에 따라서도 굿을 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작두 굿을 했는데 저 왜 이렇게 뒤집혔을까요? 뭔가 굿의 그 성질이 나하고 안 맞는 굿일 수도 있는 거고, 굿 자체를 안 해서 했어야 되는 시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라는 것도 있지만 굿이 안 맞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러면 살면서 이런 무속적인 거에 오면 뭘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는 제일 탈이 없는 거는 굿에도 막 뒤집어진다, 탈이 생긴다 뭐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제일 깔끔하게 탈이 안 생기는 것들은 1년 12달 제가 횡수막이 하고 액막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탈이 생길 건 없어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라서. 그럼 뭐 칠석 행사를 하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건 탈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굿이라는 건 안 해도 될 사람들이 하면 뒤집힐 수도 있어서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 굿하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우선은 내 집안의 기운을 풀어야 사업에 사업 굿 안 해도 사업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 내 문제에 좀 진맥을 할 필요가 있어. 단순히 내가 가게 차렸어? 그럼 거기다 터고사해? 나 사업해? 사업 굿해? 나 몸 아프니까 병 굿해? 이게 아니고 그 뿌리의 원인을 찾으면 꼭 사업 굿 안 해도 집안의 조상 굿만 해도 사업 굿 효과가 나오고. 좀 원인을만 찾으면 저절로 좋아질 때가 있어요. 예, 이해됐어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원인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굿을 찾는 게 먼저네요. 어떤 굿이냐. 그쵸.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1차원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나 사업하니까 사업굿 해야 되나? 몸 아프니까 병굿 해야 되나? 돈 벌고 싶으니까 재수굿 해야 되나?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고 원인의 진맥을 조금 하고 들어가면 굳이 크나큰 돈을 들여서 재수굿 하지 않아도 재수를 보는 일들, 그냥 다리 저림은 허리만 치료하면 저절로 풀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네요. 간단해요. 근데 간단하지만 되게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여러분들의 그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조금은 판가름이 좀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제 말이 맞고 다른 사람 말 안 맞고 이게 아니고 나를 조금 나하고 잘 맞는 데들은 있어요. 저기 다 잘 맞아도 나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잘 맞는 분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